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0년 11월 21일 토요 경마 진검다리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오늘 금요 경마가 방금 전에 끝났고 이제 토요 경마 들어왔는데요. 오늘 금요 경마 초반에 두 개 적중을 하고는 중반전에 1, 3착, 2, 3착이 무려 5개가 나왔습니다. 야, 이런 날은 뭐, 진짜 배당도 진짜 얄얄한 배당들인데, 뭐 이거 뭐가 1, 3착, 뭐가 1, 3착, 이거, 말씀만 드리면 숨만 가쁘고,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것 같아서, 말씀 건너뛰겠습니다. 예, 1경주 5번, 2번, 2번, 5번, 뭐 2.5배 본전 배당으로 시작해갔고요. 네, 그 다음에 부산 2경주 바로 1번, 2번 엔젤 윈드 놓고 때렸죠. 2번마 BK 파워 8.3배짜리. 자, 3복승이 짭짤했습니다. 8번마 원더풀 스마티 19.8배 한 20배 3복승 먹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3착 2,3착 개고생을 하다가 8경주 A급 승부였습니다. 제가 그 월요일날 방송에서 추천마였죠. 주중에 9번마 마이퀸이라는 마필, 알딸딸하게 팔리는 마필인데, 3번마 BK존하고 1번마 이글스타, 거기에 7번마 저스트윈까지 9번 7번이 한방 막권이었어요. 9번 7번, 야, 9가 대가리로 쭉 뻗어나가고 3번 7번 엎치락뒤치락 하더니 결국은 3번한테 창호기한테 따여가지고, 와, 주력 한 방짜리 시원한 게, 좀 아쉽게 됐고, 쌍승식은 뭐한 8점 몇 배인가 9점 몇 배가 나왔죠. 복승식 한 5배 나오고, 3복승도 한 6.7배, 7배 나오고, 다음 구경주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였습니다. 또 하나, 주중에 제가 두 마리 추천드린 거 두 마리 깔끔하게 다 들어왔죠. 9번마 맨 오브 더 필드였습니다. 페로비치 기수, 뭐 부담 중량이 57kg까지 가가지고, 자, 이게 가니 안 가니 현장에서 좀 말이 좀 많다가, 나중에 우리 또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서 조철의 메인 한방 믿고 갖다 쉐기 발랐나 봅니다. 나중에 배당이 쭉 빠지더라고요. 한 5배, 4.8배까지 떨어졌는데, 자, 아무튼 메인 한방 시원하게 완창으로 갖다 찍어 먹었고, 예, 그 다음에 바로 또 연타 10경주입니다. 8경주, 9경주, 10경주 연타로 찍어 먹었는데, 6번마 느닷. 자, 이것도 제가 수요일날 프레시 라이브에서 추천을 드렸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6번마 느닷을 대가리로 놓고, 자, 3번 바람의 약속, 7번 라스트 가디언이 3복승이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6번, 3번, 7번 해갖고, 6번, 3번, 9배. 거기에 3복승이 44.5배. 짭짤하게 이게 한구라를 했습니다. 이게 이미 마지막 11경주 승부에서 그 4번마 시드니 망추가 모준호 기수가 잘 뛰다가 이게 막판에 또 삿가닥질을 해가지고 마무리가 좀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자, 아무튼 오늘 금요 경마, 조금 늦게 시동이 걸렸습니다. 후반부에 시동이 걸렸는데, 자, 내일 토요일 경마는요, 초반전부터 댕받고 한번 날라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11월 21일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댕받고 날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자,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2경주부터 들어가면서 2, 3, 5, 8, 10, 12, 2, 3, 5, 8, 10, 12, 그 다음에 제주교차는 5경주와 6경주고요. 아, 오늘 제주교차가 조철에, 제주교차가 잘 맞는데 오늘 제주교차가 좀 찌부둥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실망을 드렸는데, 자, 오늘 토요일 제주에서 시원하게 한구라 때려야죠. 그 미래왕제 놓고 메인 승부 미래왕제를 때렸는데 조금 배당을 늘었습니다. 4대가리 놓고 8번을 때려가지고. 자, 아무튼 뭐 한상배 조교사 우리한테 인터뷰까지 해줬었는데 뭐 축하해줘야죠. 자, 이제 오늘 2, 3, 5, 8, 10, 12 제주교차 5경주, 6경주인데요. 메인 승부가 5경주, 8경주, 10경주, 그 다음에 제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승부처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7,000명 고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6,900, 한 뭐, 10명, 2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자, 빨리빨리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꼭 하나씩, 좋아요가 조금, 많이들 인색하신 것 같아요. 좋아요는 누르는데 뭐가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조철의 그, 방송을 보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람. 자, 부탁을 드리면서. 자, 11월 21일 토요경마. 아, 징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입니다. 국산 유권 1200. 별정 A형. 연령 오픈으로 열리는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입니다.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 먹기 한 방입니다. 축주 공백은 좀 있습니다만은 매니피 새끼 고가의 매니피 자마죠. 4번 마 더킹 블레이드. 안토니오 기수가 데뷔 전부터 들이댔고 제검 받고 나오는데 뭐 마필 상태 아무 이상 없습니다. 직전 경주 보여준 모습 그대로만 들어오면 경주 거리 1200으로 늘었지만 뭐 앞방 뒷방 다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5번 마 새남의 별을 보내놓고 쫓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4번 마 더킹 블레이드는 대가리인데 제가 이거를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갔을 때는 자 5번 마 새남의 별이라는 마필이 이게 대길이 가고 있죠. 박으름 기수가 직전 경주 선행 갔다가 잡혔습니다. 결국은 잡혔는데 전개가 유리합니다. 가장 독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하지만 뭐 신마 중에 하나가 뭐가 하나 툭 튀어나가도 할 말이 없는 거고 어차피 직전 경주 선행을 갔다가 잡힌 마필인데 이놈이 훈련 상태가 조금 딜딜합니다. 물론 선행마가 그렇게 뭐 조교를 세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요거 준비하는 데 있어서 평소보다 조교 강도가 조금 약한 것 같다.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 이번 경주 4번 마 더킹 블레이드를 놓고 요런 빈틈을 노리고 들어갈 한 놈이 짭짤한 매당으로 지금 안 팔리고 덜 팔리고 있는데 자 고놈에다 갖다 완짱으로 찍어 먹는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이경주 4번마 더킹 블레이드를 대가리로 놓고 대길이 팔리는 5번마 새남의 별을 꺾든지 뒤에 받쳐놓든지만 하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한 마리 시원하게 한 구라 찍어 먹기 승부 짭짤한 배당으로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첫 경주부터 한번 찍어 먹고 들어가자.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바로 다음 3경주입니다. 2경주, 3경주 오늘 초반에 좀 댕받고 제가 좀 날라야 되겠다 그랬죠. 3경주 국산 육군의 1200 별정 A형입니다. 자, 이번 3경주는요,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메이드 단통, 두놈 땡땡, 종칠 때까지 한방 때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2경주 먹은 거, 여기 3경주에다 그대로 한번 엎어가지고, 따따블로 만들어갖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는 조철의 주특기죠. 배당에 관계없이 단통으로 한방 찍어 먹는다. 종칠 때까지 3박 4일 뛰어도 단통이다. 자, 5번마, 그레이캣입니다. 직전 경주, 이것도 뭐 마필은 덩어리는 못다리는 왜소하지만 상당한 근성을 보여줬던 그런 마필인데 자 송재 처리가 직조로 열심히 해놨습니다. 마필은 좀 왜소하지만 안쪽에서 선행 까고 나갈 것 같아요. 6번마 브라이드 빅터도 있고 8번마 환상 터치 있고 이런데 이 5번마 그레이캣이 제일 빠릅니다. 자 5번마 그레이캣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한 5마리 6마리 정도가 팔립니다. 출주 공백은 있습니다만은 직전 경주의 호전세의 모습을 보여줬던 두 놈, 2번 다이아 별빛, 3번 밀레니엄 파워, 그다음에 4번만 논스톱 위닝도 임다빈 기수의 감량 이점으로 직전 경주 3차기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또 들이댈 수 있고 안쪽에 2번, 3번, 4번, 6번만 브라이트 빅터라는 마필도 김효정이가 타고 직전 경주의 공백 이후에 4차기인데. 기본기는 분명히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1200 적정거리입니다. 자, 요 마필 역시도 후차권에서 낼름거릴 수가 있겠고, 직전 경기에 조금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죠. 신영철 기수가
늦게 올라오면서 3차기였는데. 자, 이번 경기 조금 빨리 한 템퍼 붙으면 한구라 때릴 수 있는 마필이고. 자, 5번 마 그레이캣을 대가리 놓고 2번, 3번, 4번, 6번, 10번. 자, 요거 네 마리 중에서 눈딱 감고 단통입니다. 두놈 땡땡 단통. 오리지널 메이드 단통으로 한구라 때려놓을 테니까. 자, 딱한 마리 정도 삼복 삼상까지 돌돌 말아서 엮어서 먹는 경기. 뭐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중에서 배팅 빠따지게 좀 돈질하고 싶으신 분들, 자, 나는 고배당 필요 없다, 저배당 찍어먹기 한방 단통 한방 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요거 3경주에서 조철하고 함께 예측권 10장만 갖다 한구라 그냥 쌍복식 단통으로 한구라 때려 먹겠습니다. 3경주 두놈 땡땡.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1300. 별정 A형.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최대 승부. 자, 한배 타고 예측권 20장 한방 셰리로 들어갑니다. 자, 요거 5경주의 키포인트는요, 송재철 기수입니다. 9번마 모닝뉴스. 데뷔전에서 조상범위가 타고도 입상에 성공을 했을 만큼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거기다가 요번 경주 국산 육군의 덜덜한 편성이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 9번마 모닝뉴스가 당연히 현장에서 대가리 팔릴 수가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물론 최용건 조교사 역시도 신임 조교사 뭐 승부 의지 만땅인 것도 분명하고, 조철의 예상의 그 어떤 기조인데, 최적 전개를 해서 입상에 성공을 한 마필들은 조철은 그 다음 경기에 좀 약하게 봅니다.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자, 바로 9번마 모닝뉴스 같은 경우가 직전 경기에 최적 전개로 들어왔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9번만 모닝뉴스를 뒤로 돌립니다. 자, 요거 뭐안 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충분히 요번 경주에는 경주만 잘 풀리면 요놈을 이길 마필들이 한 두세 마리가 보이기 때문에, 자, 5경주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립니다. 9번만 모닝뉴스가. 9번만 모닝뉴스가 들어오면 완짱으로 우리 메인 한방 때려 먹는 거고, 9번만 모닝뉴스가 꺾어지면 배당으로 한구라 잡아먹는 경주가 바로 5경주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뭐 상대 마필들 중에서는 직전에 방구 꼈던 뭐 3번마 강화처녀, 5번마 은혜파도, 그다음에 임달인 감량의 7번마 백두 거포, 거기에 외곽의 무서운 기수죠, 10번마 보고 또 보고, 김덕현이의 11번마 다시 두 손에 외곽 기습 등 여러 가지 여러 마필들이 있습니다. 자, 요 중에 조철이 노리는 딸라박 3마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놈을 아예 쌍승식까지 놓고 때리는, 자, 메인 승부 과천 5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벤싼데 날라가는 상한가 승부입니다. 자, 5경주 조철의 안아짜리가 한번 시원하게 꽂아주길 바라면서, 자, 5경주의 첫 번째 상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자, 5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연타 두 번째 메인 승부 8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400 별정 B형이고요. 자, 요거 8경주 역시도 5경주하고 좀 비슷합니다. 5경주는 대가리가 확실한 대가리가 있었는데, 자, 이게 확실한 대가리가 있었는데 제가 의심을 했었죠. 자, 요거 8경주는요, 현장에서 확실한 대가리가 안 보입니다. 물론 11번마 이스트 챔프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거의 다 들어올 뻔하다가 아쉬운 3착이었죠. 늦추입으로 3착이었는데, 자, 이번 경주 충분히 재도전을 할수 있어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11번 이스트 챔프가 근소하게나마 대가리가 팔리는 것 같은데, 자, 요런 거는 대가리로 놓고 게임하는 게 아니죠. 자, 요번 8경주 상당히 느린 경주입니다. 뭐 확실한 선행마가 없어요. 2번 멋진 승부, 3번 최강 뮤직, 최강 매직, 그다음에 7번 굿 원더. 자, 이런 마필들인데, 이번 경주 11번마 이스트 챔프를 때려잡을, 자, 이 정도 편성에서 딱 걸린 안아짜리가 조철의 눈깔에 또딱 걸렸습니다.
기승기수도 마음에 들고 훈련 상태도 마음에 들고 경주거리 적응도 했고 훈련 잘해놨고 야 이번 경주 뭐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마방의 승부 의지까지. 자 이번 경주 11번마 이스트 챔프만 부러지면 자 이것도 예측권 20장 1,000만 원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또 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대가리 팔리는 11번마 이스트 챔프가 아니고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 하나 놓고 예측권 20장. 자, 5경주에 이어서 8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벤츠한테 또 들어갑니다. 어떤 분이 뭐, 벤츠한테 승부 바람 잡는 거 아니냐. 아,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 그런 거 바람 잡는 말로 들리는 분들은 조철의 방송 안 들으시면 됩니다. 조철의 벤츠한테 승부는 그만큼 자신있게 조철도 한번 때린다는 의미의 벤츠한테 승부지. 뭐 벤츠한테 1억 들어가자 2억 들어가자 이게 아니죠. 그렇게 시비 거시는 분들은 안 보면 되는 겁니다. 안 보면. 자 8경주 조철하고 같이 한배 타고 시원하게 한방 들어갑니다. 8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긴말안 하고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10경주입니다. 혼합 3군에 1400 핸디캡.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대가리 놓고 9차 찍어먹기. 한방 들어갑니다. 4번마 파이트 투데이죠. 부담 중량이 2.5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뭐, 4살짜리 순말 55.5. 아무 이상 없습니다.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마필. 뭐 능력상 대가리죠. 여기서 어떤 놈이 선행을 가든 1번 원더풀 닉시, 2번 슬립 웰, 뭐 10번 파이널스타 뭐 이런 놈들 1번, 2번, 10번 자 이런 애들이 앞선에서 풍 튀어나갈 텐데 자 튀어나가는 애들 보내놓고 자1400 경주거리 충분합니다. 다비드 기수하고 호흡을 맞췄었는데 안토니오가 재검을 받고 다비드가 항구라 했어요. 자 이 마필은 빅투아르, 안토니오, 다비드. 자, 토니 마방에서는 주로 외국인 기수들을 많이 선호를 하죠. 자, 이번에 안토니오로 태어났는데, 4번마 파이트 투데이. 대가리다. 대가리다. 자, 요 파이트 투데이를 대가리 놓고 앞에 가는 1번, 2번, 10번. 자, 이런 마필들. 거기에 따라가는 5번마 춘삼. 그 다음에 출주 공백 있지만, 한방 있는 7번마 고고비. 8번마 금화 에자일. 이런 마필들 드글드글 합니다. 후차 꼬랑지가. 어떤 놈이 들어오든 말든. 조철이 노리는 한 놈. 파이트 투데이의 예측권 20장 갖다 발라먹을 놈. 자, 찍어먹기 한 방.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조철의 찍어먹기입니다. 4번마 파이트 투데이를 놓고 깔끔하게 세 번째 메인 승부. 여러분들과 함께 항구를 할 테니까. 자, 10경주. 적중은 필연이다. 주력으로 한방 들어오면 상한가고. 받치기로 들어와도 서운하지 않은 환수로 때리고 받치기로 정리할 테니까요. 자, 10경주 현장 예상 기대하셔도 좋겠고, 자, 한구라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10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였습니다. 자, 이제 과천 마지막 승부처 입가심 12경주입니다. 문지방 넘어오면서 한구라 또 찍어 먹고 오겠습니다. 10경주 메인 승부와 마찬가지로 요번 12경주도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 방인데요. 자, 2등급에 1200 단거리. 자, 발 빠른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선행 경합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문세용 기수가 기승을 한 8번마 레드 블레이드죠. 최근 끈끈한 모습 보여주는 마필이고. 자, 경주거리가 조금 줄은 게 일말의 불안감으로 떠오를 수도 있지만, 자, 뭐, 기수가 누굽니까? 문세영 기수입니다. 적절하게 대응을 잘할 것이고, 앞에 가는 4번마 라운스톰이나 7번마 해우, 두 놈이 갖다 또 비빌 확률이 많은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5번마 최강스타까지, 자, 앞선 가는 놈들 보내놓고, 자, 1200m 경주거리지만, 앞선에서 지지고 복구하다 보면 충분히 기회가 오고, 문세영 기수가 인기도에 걸맞게 마필몰이 해줄 것이다. 자, 8번마 레드 블레이드를 대가리로 놓고 직전에 늦추입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3번마 썬더마크.
인코시 이점에 임다빈 감량에 선행받고 눈썹이 휘날리게 달려갈 4번말 라운스톰. 거기에 부담중량이 무려 6.5kg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임다빈이 갖고 안 되겠다. 차라리 부담이 더 있더라도 빅토르에 갖다 때리고 조지고 나가야 되겠다. 네, 7번마 해우. 거기에 외곽에 선행 경합 이용할 10번마 대박 행진이나 11번마 빅 이어 같은 마필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8번마 레드 블레이드를 대가리로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3마리 정도 꺾어내면 때리고 받치기 승부가 충분히 됩니다. 자, 마지막 12경주 찍어먹기 승부. 자, 8번마 레이드 블레이드 놓고 찍어먹기 승부.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어제 금요 경마에서 못마땅했던 우리 제주 경마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 제주 경마는 조철이 또 싹쓸이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자, 제주 5경주, 6경주인데요. 먼저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마 2등급 1000m 핸디캡이고요. 자, 제주 5경주.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들어가는 승부입니다. 자, 5번마 구어뿔이죠. 직전에 취입으로 날라 들어오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자, 이번에 선행까지 나갈 수도 있죠. 부담중량이 60kg까지 갔는데. 자, 박성광이가 그래도 제주도에서는 그래도 한칼 날리더라고요. 네, 그런데 요번 경주 5번마 구어뿔을 이길 놈이 두 놈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두 놈을 한 방으로 때릴 수 있는 승부기 때문에 5번마 구어뿔은 뒤로 받치거나 빼거나 돌려놓고, 자, 5번마 구어뿔을 이기러 갈 놈. 달러박스 대가리가 몇 마리가 있죠, 여기. 자, 휴양 갔다 와서 이소연이하고 걸음 맞힌 1번마 힘찬 세상부터 전현준이 불러다 앉힌 2번마 봉성미래, 기본 능력상 직전 경주 전개가 아쉬웠던 김홍권이 불러놓은 4번마 마량, 거기에 외곽에 직전에 아쉬운 4차 힘이 차오르고 있는 마필이죠. 8번마 혼디 모형, 거기에 6번마 개선문까지. 자, 한상배 마방의 개선문까지. 자, 입상권에 있는데, 자, 이 중에서 5번마 구어뿔 때려잡을 놈, 한놈 조철의 또 레이더에 딱 걸렸다. 그 놈을 대가리 놓고 가는 경주입니다. 달랏박 승부. 제주 5경주 5번마 구어뿔 부러지는 순간 우리 또 항구를 한다. 구어뿔 배팅권에 안고는 가겠지만, 자, 다른 놈 대가리 하나 놓을 안아짜리가 있다. 제주 5경주 달랏박 승부 꼭 적중으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제주 6경주 메인입니다. 요즘에 우리 그 조철 스타일에 매주 월요일 날 라이브 방송할 때 우리 부산 김기경 의원하고 제주도의 제주재단 이산 의원, 안진 의원, 그 다음에 우리 최웅찬 의원, 오영렬 기자, 거기다 이제 조철의 추천마까지 잘 들어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동료들 많이들 들어온 것 같은데요. 조철의 추천마도 두 마리가 깔끔하게 다 들어왔고, 이 제주 경마도 제주 이산, 제주 안진 두 전문위원들의 추천마들이 잘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그 월요일 날 조철 스타일 라이브 할때 추천드리는 매주 12마리입니다. 12마리. 전문가 6명이 두 마리씩 하니까 12마리예요. 12마리 중에 최하 7, 8마리는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만 체크만 잘해도, 여러분들 함부로 할수 있는 그 기회가 많잖아요. 심혈을 기울여서 추천을 드리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꼭 해놓으시면 좋겠고. 자, 이 11번마 허니타임입니다. 이게 아마 제주 안진위원이 추천을 또 했을 건데, 이 허니타임은 제가 월요일날 그랬죠. 올 때마다 배당이다. 근데 요번 경주는 뭐 배당 나오긴 틀렸어요. 11번 허니타임이 이제 대가리로 팔립니다. 너무 약한 상대들을 만나갖고, 이게 대상 경주예요. 근데 센 말들이 다 빠졌어. 지난주에 다 뛰어갔기 다 빠졌습니다. 1등 대가리 상금 3천만 원짜리인데 제주 마사랑 특별경주 대상 경주 11번마 허니타임 왔다. 꼬랑지만 붙여놓으면 되는데 여기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3마리가 보여요. 3, 4, 5, 6, 8.
다섯 마리입니다. 3, 4, 5, 6, 8. 요 중에서 꺾을 마리 두세 마리가 보이기 때문에 요번 경주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3, 4, 5, 6, 8. 다섯 마리 중에 꺾을 놈이 최하 두 마리. 최대로 세 마리까지 꺾을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구멍수 압축해가지고 제주 마사랑배 환희타임이 또 항구라 했다. 요거 조철이 잘 아는 마주님이라 그랬죠. 그렇다고 뭐 마주 잘한다고 제가 그럼 소스를 받고 이거 아닙니다. 대가리짜리 소스 받으면 뭐예요? 그렇다는 얘기죠. 조철하고 같이 섭취코지까지 그 마주님하고 조철하고 둘이 알콩달콩하면서 말 타고 섭취코지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밥도 먹고 그렇게 친분이 있지만 조철은 전화 한 통 안 합니다. 이런 거 경마하는 날 헷갈리기 때문에 조철이 보면 대가리고 안 보면 꺾는 거죠. 치안 마주라 그래서 물어보고 간다 그러면 놓고 이거 아닙니다. 자, 11번 화니타임 놓고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오늘 제주 경마 벤츠 한 대는 6경주입니다. 자, 제주 마사랑 특별경주에서 벤츠 한 대 찍어먹기 한 방으로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 방 들어갈 테니까. 자, 제주 6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11월 21일 토요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승부처 UCC 모두 마쳤는데요. 자, 여러분들께 추천경주 한번 다시 공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승부처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3, 5, 8, 10, 12. 2, 3, 5, 8, 10, 12. 제주교차 5경주와 6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5경주, 8경주, 10경주, 제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예상 모두 마치고 자, 여러분들 유튜브 요거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내일 토요경마 현장에서 좀 더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